안녕하십니까, 애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애국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3월 1일은 3.1절 100주년 되는 날입니다. 3.1절은 바로 일제의 탄압에 저항하고 우리의 주권 또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항거했던 위대한 대한민국의 항쟁입니다. 대한애국당은 이 3.1절 10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2년여에 걸쳐서 태극기 집회를 우리의 열정으로 또 애국심으로 애당심으로 태극기 집회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 망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항거했던 그 불굴의 3.1 운동 정신을 본받아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 문재인 정권 퇴진을 위한 3.1 운동 태극기 대집회에 참석을 부탁 올립니다. 이제 불복종 운동과 투쟁을 함께 해야 됩니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불복종하고 또 체제나 역사 싸움에 있어서는 투쟁을 하셔야 됩니다. 대한애국당은 국민들의 뜻에 따라 만든 민초의 정당입니다. 우리 대한애국당은 국민들의 힘입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이 오만하고 국민들을 무시하고 좌파 독재 정권의 오만한 이러한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월 1일 날 전국의 애국 국민들과 동지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태극기를 들고 1시까지 서울역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좌파 독재 정권 몰아내고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을 전 국민과 전 세계의 만방에 알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3.1 운동을 이 2019년 3.1 운동 정신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침탈하고 시장경제를 침탈하고 국가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이 좌파 폭주의 열차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대한애국당과 함께 투쟁의 대열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국민만 믿고 선과 악의 전쟁, 또 진실과 정의의 전쟁을 하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고 불의를 몰아내고 이 대한민국 땅에 종북, 친북, 주사파라는 얘기가 다시는 들리지 않도록 투쟁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드실 줄 압니다. 그러나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항거하셔야 됩니다. 3.1 운동에 우리 선배님들의 정신을 본받아서 이 100주년 되는 3월 1일 금요일 날은 모든 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서울역으로 모여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힘만이 이 좌파 독재 정권을 몰아낼 수 있고 국민의 힘만이 잘못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무효라는 것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그러한 3.1절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대한애국당 대표 조원진 국회의원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모든 것을 갑과 을로 나누고 조금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애기들의 교육을 위해서 고생해 주신 분들은 전부 사기꾼 다 만들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가서 1년 9개월 만에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침탈된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들이 촛불혁명 했다는데 그 촛불혁명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반하는 그러한 반자유민주주의 혁명한 거 아닙니까? 지금 유치원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고 가면은 정교조가 장악한 학교교육, 이제는 이 사회주의자들이 어린애들부터 사회주의 교육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최고의 마지막 보루가 교육입니다. 유아교육까지도 자기들의 입맛에 맞으면 갑이고 자기들의 입맛에 안 맞으면 적으로 만드는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 옆에 보시면은 12월 달에 이 세상에 살기 싫다고 택시 기사분 휘발유 뿌리고 분신 자살했어요, 이 자리에서. 1월 달에 광화문에서 문재인 정권 밑에서는 죽어도 살기 싫다고 개인 택시 기사분 광화문에서 분신 자살했습니다. 2월 달에 국회 앞에서 또 자살 시도했는데 겨우 생명 버려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이제는 그냥 좌파 생각대로 좌파가 악법을 하면은 악법대로 그냥 따라오라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락받은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국민 무시하고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는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해서는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 악법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그것은 국민의 권리인 것입니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불복종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밀어붙이기, 체제 바꾸기 전쟁에 대해서는 투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가만히 계시면은 여러분의 권리는 아무 죄 없이 죄인으로 되는 겁니다. 아무런 죄 없이 애들만 가리키던 그 순수한 마음을 이런 식으로 자기들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다른 단체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좌파 교육한다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쉽게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참을 만큼 참으신 것 같아요.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저 좌파들은 왼쪽 눈으로 보고 왼쪽 뇌로 생각하고 왼쪽 귀로 듣고 그들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런 집단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권리를 당당하게 밝히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권리, 잘못된 불법, 이 잘못된 법에 대해서는, 악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투쟁을 하셔야 됩니다. 단지 여러분의 유치원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백년 대계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여러분이 같이 투쟁하셔야 됩니다. 악법에 대해서, 이 악법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것은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는 정의인 것이고 그것은 악을 몰아내는 선의 활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투쟁하는 데 대해서 대한애국당과 애국 국민들은 함께 동참하고 지지합니다, 여러분.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 정책 몰아내자. 악법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바로 불을 몰아내는 정의의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의 투쟁을 함께하자. 우리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여러분과 함께 투쟁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사법 정의가 실현되고 신뢰를 잃어가는 법치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하루빨리 바둑이의 주인을 찾는 일입니다. 바둑이를 잃어버리고 구해주지 못해 전전긍긍할 주인을 위해서라도 바둑이의 주인을 찾아 바둑이처럼 구속대와 감옥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나설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김경수 구하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트루킹과 공모했어도 공동 범행은 아니다 라는 여당의 주장을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바둑이 김경수가 직접 컴퓨터 앞에 앉아 댓글을 써야만 공동 범행이란 말입니까? 그나마 공모를 부정하지 않아서 감사해야 할 정도로 더불어민주당의 모렴치한 여론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분석해서 보고한답시고 국민들을 또다시 선동하고 연일 사법부를 향해 겁박에 가까운 말들을 하는 이러한 행태야말로 사법농단입니다. 문재인 씨는 국정은 나 몰라라 하고 김정은과 가짜 평화 누름이나 하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은 안중이 없이 바둑이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바둑이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둑이가 잡혀 있는데 주인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대한애국당은 바둑이 김경수의 주인을 찾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사법정의가 실현되고 신뢰를 잃어가는 법치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하루빨리 바둑이의 주인을 찾는 일입니다. 바둑이를 잃어버리고 구해주지 못해 전전긍긍할 주인을 위해서라도 바둑이의 주인을 찾아 바둑이처럼 구속되어 감옥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나설 때입니다. 국당 최고위원회의 내용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좌파 정권의 적폐, 부정부패 끝까지 밝혀내어야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일병 구하기가 눈물겹습니다. 드루킹 댓글 공작을 사실상 주도한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나서는 이유를 애국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검을 통해서 김경수와 드루킹의 연관관계는 명확해졌습니다. 그 윗선이 누구인가를 국민들은 이미 짐작하고 있습니다. 드루킹 댓글 공작 사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건과 전혀 다르며 대규모로 여론을 조작한 사건입니다. 그중 3분의 1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여론 조작이었습니다. 탄핵 전국의 상황을 보면 대단한 국정농단이며 시대의 여론 조작 사건입니다. 특검이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노골적으로 특검의 판결에 대해서 촛불혁명 반대 적폐 세력들이 이러한 판결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역사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망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재판부에 대한 그런 말들이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삼권분립 헌법을 위해하는 망언인 것입니다. 문재인 씨가 얼마 전 5.18 망언은 국가를 뒤흔드는 헌법 위반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김경수를 보호하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망언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삼권분립을 해치는 망언입니다. 이러한 망언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심지어 보석 신청을 하겠다고 그것을 받아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보석 신청 전에 결론을 내어버린 것입니다. 드루킹 김경수의 윗선을 수사해야 하는데 그 핵심인 김경수를 보석으로 내놓겠다는 것은 수사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국민의 저항을 불러올 것입니다. 드루킹 여론 조작뿐만 아니라 문재인 씨 딸인 문다혜의 부부간 증여와 기타 여러 가지 의혹, 김정숙 여사의 40년 지기, 손혜원 의원의 독직 사건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땅 투기 사건이 아닙니다. 1,100억 원이라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사업을 이용한 그 몸통이 어디인가가 중요합니다. 손혜원의 몸통이 어디인가가 바로 핵심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에 의해 밝혀지고 있는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라인의 국민에 대한 사찰을 다 조사해야 합니다. 이 부분까지 모두 다 조사를 해야 합니다. 5.18 발언을 가지고 열흘간 언론 방송이 떠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조작된 언론을 가지고 그렇게 떠들던 사람들의 언론 조작 문제를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행태가 똑같다는 생각을 하면 지금 솔직히 두렵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실, 정의, 좌파 정권의 적폐, 부정부패, 그들이 감추고자 하는 많은 일들이 민주노총이 장악한 언론, 방송에 따라 그것이 적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영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 대한민국의 반자유민주주의, 반시장경제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고민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불복종 투쟁으로 좌파 독재 정권의 독주를 막아내자. 국가 권력과 국가의 세금이 완전히 주머니 안에 공깃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역대 정권 어디에서도 이렇게 국가의 권력과 예산을 공깃돌 가지고 놀듯이 사적으로 자기 정치 지향적으로 사용하는 정권은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싶어합니다. 국민들은 그들의 권력 행위를 알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국민의 요구를 적폐로 모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침묵하고 계시면 모든 정책을 사회주의 정책으로 가게 됩니다. 안보는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어지게 됩니다. 많은 애국 국민들과 대한애국당 동지들은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불복종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체제와 이념을 흔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항을 해야 합니다. 저항하지 않고 불복종하지 않고 투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는 23일 태극기 집회는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표출하고 우리의 저항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깨우치게 하는 집회가 될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현장을 봤던 태극기 집회에 관여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의 전화가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에게 빗발쳤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지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대한애국당은 연휴가 계속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주 5,000명의 당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적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하시면 그들의 잘못된 정책, 그들의 오만, 불손함, 그들의 체제 뒤집기를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침묵하지 말고 서울역 집회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좌파 독재 정권을 막을 수 있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 맞지 않는 정책들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5.18로 수많은 의혹을 덮을 수는 없어. 손혜원 의원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가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좌파들의 집중적인 5.18 발언 공격에 의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지금은 체제 싸움이고 역사 전쟁 중입니다. 이러한 5.18 발언에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 독직 사건, 청와대와 관련된 의혹들이 덮여져서는 안 됩니다. 대한애국당은 적극적인 투쟁을 할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로 유공자의 명예를 지켜라. 5.18에 대해 다시 한번 대한애국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애국당은 첫째로 5.18 유공자와 가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청합니다. 유공자가 되려면 유공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에 부합한 유공자인지 조사해야 합니다. 5.18 유공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가유공자의 명단 공개를 국민들은 요구합니다. 5.18 유공자 선정 과정에 있어서도 절차적인 문제와 심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대한애국당이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5.18 유공자 또한 강주시에서 모든 것을 심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훈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의혹을 덮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5.18 유공자가 받고 있는 혜택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도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통합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18 유공자 문제를 이런 식으로 언론 방송에 의해 덮고 넘어가면 이 문제는 또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5.18 유공자에 대한 의혹이 철저하게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참담했던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의 결과를 답습하지 말라. 미국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혈맹인 미국을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1차 미국 정상회담 이후 아무런 북핵 폐기의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명확합니다.
6월 12일에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이 있었고 6월 13일 대한민국에는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때 아무런 성과가 없으면서 김정은을 일반 정상국가의 지도자를 만들면서 대한민국의 지방정부를 좌파 사회주의자들이 장악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1차 회담의 결과인 것입니다. 4년간 그들이 지방정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자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2차 미국 정상회담이 1차 회담의 반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9년 1월 20일 대한애국당 대변인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후 논평 두 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논평입니다. HTTPS 차단, 인터넷 검열은 통제 사회로 가자는 시도. 최근 HTTPS 차단, 즉 인터넷 검열 논란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올라온 이 문제는 청원 시작 일주일 만에 20만 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는 등 최근 청원 중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음란물 규제를 이유로 내세운 현 정부의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중국의 인터넷 통제 선례를 떠올리게 합니다. 1998년 시작된 중국의 인터넷 통제 또한 사회 안정, 음란물 및 유해물 차단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목적은 정부의 권력 독점과 정부에 대한 비판의 원천적 봉쇄였습니다. 당시 전 세계가 이러한 중국의 인터넷 통제가 불가능하다 했지만 중국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러한 통제를 완전히 성공시켰고 중국 인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통제를 당연시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사례와 현 정부의 행태를 미루어 볼 때 정부의 이번 시도는 인터넷 통제를 넘어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정권들의 국정을 권위적이라고 폄훼하고 과도한 통제라고 반대했던 문재인 씨에게 이제 국민이 그리도 우습고 하찮게 보이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특히 대한민국의 청년 여러분께 고합니다. 이것은 쟁점의 문제도 좌우 대립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자유의 문제이자 국민 주권의 문제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권 하에서 대한민국의 정치는 부패를 넘어 타락에까지 이르러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올바른 국정 운영도 야당의 견제와 균형도 기대할 수 없는 지금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뿐입니다. 잘못된 권력에 대해 투쟁하고 잘못된 정치를 심판합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자유를 우리 국민의 손으로 지켜냅시다. 국민 모두가 우리 국민이 자랑스럽다 할 수 있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 스스로 만든 정당 우리 대한애국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애국당 대변인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논평입니다. 바둑이의 주인은 누구인가? 지난 16일 토요일 광화문에서 사법농단 규탄 범국민 문화재 김경수 지키기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렇게도 추앙하며 자랑하던 촛불은 다 어디로 갔는지 보기 민망할 정도의 인원만이 3355 모여 있었습니다. 백만 촛불이라고 우격다짐으로 우겨대며 국민의 뜻이라고 연일 선동을 일삼았던 것을 국민들은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의 무죄를 주장하려면 적어도 100만 명 정도는 모으는 성의는 보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국민의 뜻이라는 억지 주장이라도 먹힐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날 보았던 집회는 그야말로 초라해서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바둑이 김경수의 댓글 조작, 여론 조작 공모 범죄 행위는 재판 과정에서 여실히 밝혀졌고 국민들의 동정을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한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김경수 구하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드루킹과 공모했어도 공동 범행은 아니다.
라는 여당의 주장을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바둑이 김경수가 직접 컴퓨터 앞에 앉아 댓글을 써야만 공동범행이란 말입니까? 그나마 공모를 부정하지 않아서 감사해야 할 정도로 더불어민주당의 모량치한 여론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분석해서 보고한답시고 국민들을 또다시 선동하고 연일 사법부를 향해 겁박에 가까운 말들을 하는 이러한 행태야말로 사법농단입니다. 문재인 씨는 국정은 나 몰라라 하고 김정은과 가짜 평화 누름이나 하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은 안중에 없이 바둑이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바둑이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둑이가 잡혀 있는데 주인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대한애국당은 바둑이 김경수의 주인을 찾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사법정의가 실현되고 신뢰를 잃어가는 법치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하루빨리 바둑이의 주인을 찾는 일입니다. 바둑이를 잃어버리고 구해주지 못해 전전긍긍할 주인을 위해서라도 바둑이의 주인을 찾아 바둑이처럼 구속되어 감옥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나설 때입니다. 2019년 2월 20일 대한애국당 대변인 진순정이었습니다.